잦은 눈과 비로 포트홀 발생 건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올 들어 천안시에 접수된 민원만 천여 건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송용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로 곳곳이 움푹 파였습니다. 파인 도로를 지날 때마다 차량이 들썩이기까지 합니다. 도로의 지뢰로 불리는 포트홀입니다. 새로 막 우퉁불퉁하는 거예요. 운전하기가 나쁘죠. 그러니까 사고 위험이 항상 있는 거죠. 다른 곳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구멍이 난 도로에 아스팔트로 땜질을 한 흔적이 즐비합니다. 이처럼 갈라지고 패인 도로는 천안 지역 곳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차량 파손은 물론 포트홀을 피하려고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도 있어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 들어 천안시에 접수된 포트홀 민원은 1,158건에 달합니다. 포트홀의 주범은 제설 작업을 위해 뿌린 염화칼슘. 잦은 폭설로 염화칼슘 사용량이 늘면서 아스팔트 부식을 앞당긴 겁니다. 천안시는 24시간 긴급 복구반을 운영하고 가용 예산 11억 원을 투입해 이달 중순까지 정비를 마칠 계획입니다. 포트홀이 시 전역에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어 단기간에 정비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조속한 정비를 위해 가용 예산 11억 원을 긴급 투입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포트홀을 발견했을 땐 갑자기 핸들을 돌리거나 차선을 바꾸지 말고 비상등을 켜고 속도를 줄여야 더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